네, 콜옵이 블리자드 독점으로 콜옵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콜옵을 옛날에 원인가 투까진가 하다가 안 했는데 내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가. 배그도 그렇게 사람들이 "선님 배그도 해보세요" 하는데 "에이 아니에요 안 할래요" 그랬는데 내가 이거 왜 샀지? 어제 갑자기 총싸움 게임이 땡기는 거야. 나도 모르게 블리자드 닉네임이 장간지군요. 예, 간지 쩔던 시절에 만든 닉네임이라. 아, 부끄럽네요. 도깨비 홀린 건가? 아, 유튜브 버퍼 걸린다고요? 제가 어제 에이젝스랑 배러리 했거든요. 갓대리 처음부터 할게요. 한 거지만 처음부터 쭉 해볼게요. 그냥 오늘은 이 얘네들 한 번씩 다 해보는 걸로. 그래도 꽤 시간 오래 걸릴걸?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튜토리얼이 되게 오래 걸려요. 아, 유튜브가 지금 버퍼가 있어요? 왜 그러지? 배그하면 멀미하시면 이거 게임 방송 보시는 것도 멀미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멋진 이름이고, 니콜 사인은 에이젝스다. 그 연발 성광탄은 오래 누를수록 더 많이 폭발하지, 기절시키고 시야를 차단한다. 단탄 방패는 화기를 꽂아 넣을 수도 있고 방어 모드로 전환할 수도 있다. 뚫기 힘들 거야. 요령과 지식이 곧 무기다. 숙달해서 이것으로 만들도록. 요,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주지. 성은 구연발, 이름은 섬광탄이다. 맞으면 실명의 기절까지 하지. 성은 구연발. 요령 하나 알려주지. 섬광탄을 늦게 던질수록 더 많이 폭발한다. 자, 저기 있는 버러지에게 빛을 비춰줘야겠군. 1단계 지연 투척을 해봐. 저 얼간이 꼴 좀 봐. 기자로가 앞도 안 보이는 머저리가 됐군. 일시적인 현상이지. 좋아, 이들은 3단계로 지연 투척해. 으쌰.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던져. 아, 네, 죄송합니다. 아, 3번. 놈들이 기절했군. 하지만 저놈들은 눈먼 네 할머니가 아니라 적들이야. 처치해. 눈먼 할머니가. 자, 너무 웃기잖아요. 잠깐만요. 아, 예쁘고 멋진 녀석이군. 이제 폭탄을 벽에 튕기도록 한다. 구석에 숨은 적을 잡기 아주 좋지. 넘은 자기가 숨어 있는 걸 우리가 모른다고 알고 있다. 처치. 과장님 같은데? 어? 넘이 섬광에 당했다. 처치. 좋아. 다음 순서는 방탄 방패다. 엉덩이 들고 다음 표시 지점으로 이동해. 이거 4만 재활지에서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45,000원이요. 경우지. 그럴 때는 방패를 쓰면 된다. 유, 방패. 방패를 배치하더라도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 지향 사격으로 직접 확인해 봐라. 삭수가 보이는군. 삭수가 보이는군. 머저리에게 근접 공격을 크게 한방 먹여 봐. 감사합니다. 적에게 접근한 뒤에 V. 야, 지연 투척 훈련으로 돌아간다. 저기 모든 아, 방패로 치는 거구나. 수류탄을 들고 있다가 뜨끈할 때 던져. 안전핀 뽑고 들고 있어. 준비되면 투척한다. 간단하지? 어디다 던지라고요? 네? 어디다 던지라는 거예요? 섬광탈이 빗나갔다. 더 잘해봐. 어?
수류탕 폭발을 지연시키고 목표로 이동하라고요? 우리 할멈 돌아가시긴 했지만 눈은 안 멋여서 이망할상 사노마 우리 할머니는 건드리지마. 아, 여기, 여기 사격장이다. 여기 아닌데? 아 여기 여기. 오케이. 놈이 실명했다. 처치. 이 자식들. 끝내주는 광경이군. 그럼요. 표시 지점으로 이동해. 이번 것도 마음에 들 거다. 목표 지점으로 이동. 전면의 방어력이 더 좋아진다. 하지만 기동성은 떨어지지. 자, 방패를 강화해서 저곳으로 진입해. 와, 와우. 내 집처럼 편안하지. 내 집처럼 편안하다. 군대를 보여줘. 유, 이거 뭐 짱인데? 대박인데 이거? 심쿵. 이거 실탄이다. 예술이나 다름없고. 요. 이거 실탄이다. 네, 코론 맞습니다. 구연발 섬광탄을 던지고 방패로 돌진해봐. 인기 폭발일 거다. 인기 폭발. 예, 나도 인싸. 놈들이 더 오는군. 나도 인싸. 이거나 먹어라 이 자식들아. 놈들을 처치하고 실컷 욕해주자고. 지려버리고요. 어디로 가요? 아 여기 있군요. 연속 득점 보너스를 쌓을 시간이다. 죽지 않고 목표 점수에 도달하면 성공이지. 죽은 거야? 0점부터 시작한다. 다시. 네 알겠습니다. 으이 깜짝이야. 지려버리고요.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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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으이 이 자식이. 방패로 멋지게 한방 먹여줬군. 엉덩이 들고 다음 표시 지점으로 이동하자. 원격 조정 폭발 장비. 부대에서 부르는 이름은 따로 있다. 망할 폭탄 버기라고 하지. 뭐 어떡하라고. 3을 눌러서. 어 이거 뭐야. 우와.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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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무기를 버리고 다들 엎드려. 정확하면 발포하겠다. 마동석 같은데? 내가 쐈어. 한 편이군. 네 편은 아니지. 같이 꺼져버려, 쓰레기 자식. 이런 영상이 있었나? 더빙은 섬님이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이미 더빙이 돼 있어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건드릴 게 없네요. 지금 아 뭐야 이게 다야? 이미 했던 거라. 아 이상하네. 내가 했던 거랑 좀 다르네 뭔가. 어쨌든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왜 안 나오지? 처음에? 처음에 이 영상이 있었고, 아 스토리 여기 있나? 어? 이거 뭐야? 이거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봅시다. 영상 좀. 뭐 이렇게 막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괜찮아요, 이모? 우린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연구실과 회의실을 택했지. 하지만 제시카는 싸우길 원했어. 생일 축하해요, 엄마. 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어, 루시. 네 엄마처럼. 그게 너희 엄마를 죽게 했지. 오. 우리 정보가 샜어. 젠장 우리 기다리고 있었다고. 임무 중지. 징크. 저러면 악당인데. 그죠. 그런 경우가 많죠. 루시, 네 앞엔 더 나은 미래가 있어. 네 엄마의 그 신념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거야. 그녀는 내 동생이었어.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너희 엄마는 용감했단다. 할아버지처럼. 제 더빙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다시 볼 때까지. 다시 볼 때까지. 잘 있어라. 잘 있어. 이런 걸 원하시는 겁니까? 시체를 쌓아야 이런 돈을 벌지. 인성표, 그분은 거물이야. 우린 뭘 하게 되지? 돈의 대가로 그 여자가 원하는 건 다. 이거 말도 안 되는군. 전투를 계획하고 나도 처음 봐 이 영상은. 전쟁이겠지. 어서 오세요. 디정프스. 괜찮습니다. 휴대용이고. 난 전쟁보다 위대한 걸 꿈꾸고 있다. 아까 그 아줌마잖아. 세상을 바꾸기 위해 너희를 데려온 거야.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하고 방금 제가 그 튜토리얼 하기 전에 나왔던 게 이거였거든요. 집중 훈련에 온 걸. 이 영상이 아까 안 환영한다. 나왔잖아요. 그죠? 네 교관을 소개하지. 그의 방법은 다소 독특하고 미묘하지. 하지만 네가 전투에서 살아남길 원한다면. 실망시키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 프랭크 우주 상사. 이 아저씨가 아까 기분 과장님 그 아재 개그 날리던 컨디션. 그 아저씨입니다. 예, 예. 좋아, 이제 내가 알아서. 아니 이미 했다고 영상까지 안 나와 버려? 영상은 나와 줘야지 그래도. 제자가 말했듯이. 심쿵. 난 교과림자 우주. 예정해 주세요. 나를 잘 알든. 이 아저씨가 교관인데요? 네 사정이고. 아, 그 아줌마 아니고? 차차 알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하지. 고유 무기와. 장비로 무장하고 튜토리얼에 날 찾아와. 너를 제대로 훈련시켜주지. 아니면 자신감만으로 전투에 뛰어들고 싶겠지. 집중 전투 훈련이나 멀티플레이에서 봇들과 한번 싸워봐. 제굿 골라봐. 어느 쪽이든 내가 도와주지. 더빙이 성우분들 목소리는 좋은데 뭔가 요즘 시대의 더빙에는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요즘엔 좀 자연스러운 더빙 위주인데 굉장히 옛날 방식 더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까지만 다 봅시다. 제가 봤던 영상들까지만. 어, 외화 더빙. 일은 이제 네 손을 벗어났어. 우리가 관리하겠다. 안 돼! 내가 그녀를 막을 거야. 이거 봐. 이럴 순 없어. 명심해! 네가 우리한테 왔다는 걸. 절대 안 돼. 설정에 그런 거 없는 거 같던데요? 짧네. 웬일로 네가 생각을 다 하네. 무슨 일이야? 해봐, 월씨. 왜 그래? 엑스파일. 말다. 말다 하네요. 그거 아니야. 뭐가? 그날 밤. 그날 밤? 어쨌다고. 자,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고. 자, 계속 해볼게요. 배터리, 배터리. 이것도 어제 제가 처음 깔고 한번 해봤던 건데 그래도 석구님도 보시라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크래쉬부터는 저도 아직 안 해본 거예요. 배터리가 좀 지리던데. 충전 완료됐군. 네 콜 사인은 배터리다. 사랑의 배터리를 채워줘요. 심쿵.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그날 밤 내가 그렇게 형편없었어? 그렇다면 다시 기회를 줘. 그날 밤. 그날 밤 성덕 씨는 형편이 없었지. 계속 훈련해. 그래, 폭탄으로 펑펑 날려버리고 싶다는 거지. 좋아,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 모조리 박살낸 다음 목표 지점으로 가라. 고고고. 분열 수류탄이다. 목표물에 던지면 찰싹 붙는다. 폭발할 때는 소형 폭탄이 무더기로 튀어나오지. 목표물을 맞추고 싶나? 보물선을 그리면서 던져야 할 거다. 아니, 풍선이 아니라 보물선 말이다. 아, 예. 이처럼 쏟아지게. 아이, 과장님. 에이, 뭐가 됐든 네 뼈를 아작내기 쉽겠지만 그게 분열 수류탄이라면. 아, 예, 과장님. 바로 골로 가는 거야. 분열 수류탄은 어느 표면이든 어떤 대상이든 착 달라붙지. 잘 보라고. 저기 잠깐 쉬고 있는 멍청이 보이지? 한 방 먹여봐. 야, 이렇게 붙어요. 알아. 멍청이와 친구들이 소형 폭탄을 환영하고 있고. 와우. 방에서 놈들이 군인 놀이를 하며 죽치고 있고. 배터리 이름으로 룸서비스를 보내주자. 사랑의 배터리로 룸서비스. 진짜 과장님. 지저분해졌군. 청소할 사람을 구해야겠어. 이제 분열 수류탄으로 얼마나 끝내주게 놀아볼 수 있을지 상상해봐라. 예를 들면 엄피한 적을 날려준다던가. 자, 보이나? 전함에 숨어있는 자식들이 있다. 수류탄이 놈들 뒤에 떨어지도록 잘 던져. 더 위에. 그렇지. 예스. 좋아, 좋아, 잘했다. 아우. 넌 방금 스스로 연못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웠다. 마음에 안 드나? 신발에 물 들어가고 바지에 모래 들어가고. 아니, 물속에서 오줌은 싸지 마. 물속에서 오줌 싸지 말래. 자, 쉬는 시간은 이제 끝이다. 수건 챙기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아, 곧 수업을 시작한다. 지구의 날이로군. 기념으로 선물을 주지. 우와, 멋실이다. 어, 유탄 발사기. 유탄 발사기다. 반자동이지. 이 유탄들은 튀어올라 폭발한다. 적을 맞추면 순식간에 터진다. 주먹이로 만들어 낼 수 있지. 헐. 우와, 멋실은 폭발 반경이 넓다. 아주 넓어. 폭격수가 질투할 정도로. 저쪽에 있는 녀석들, 녀석들이 좋을 것 같아. 헐. 한방 먹여. 전부 죽이고 메모해놔. 여러 놈을 처치할 수 있다. 대박. 심쿵. 엄청 크지. 경험자로서 물속에서 싸는 오줌이 얼마나 좋은데. 그걸 하지 말해. 하지 말래요. 여기에 튕겨 나오면 놈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어떻게 죽는지 봐. 워머신의 승리로군. 끝내주는 도탄 사격이었어. 워머신 진짜 죽여줬다고.
저기 있는 창문은 뭐로 부술 수 있겠나? 바로 이거로요. 여주는 스미탄이다. 이야, 완벽했다. 그림이 던져야지만 부서지겠지. 잘했다, 셰익스피어. 줄리에서 저택을 날려버렸고. 좀 과장님. 정보 하나 알려주지. 아, 과장님 좀. 저 머신으로는 적의 장비도 날려버릴 수 있다. 저기 멘티스 보이나? 부수려면 여러 번 맞춰야 할 거라. 놈을 구워버려. 어, 뭐야? 어디서 쏜 거야?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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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적의 멘티스를 전부 처치했군. 놈들이 꽤 열받았겠어. 무대로 이 지역을 쓸어버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나 보군. 이건 우리에게 연속 득점 보너스를 올릴 기회로 판단됐다. 우후. 놈들을 처치해. 뻘짓하면 안 되겠다. 오. 점수 상한에 다다르면 끝내주는 번개 공습을 얻을 수 있다. 에이. 뭐야 뭐야. 아우. 어, 너무 어려워. 모드가 아닌 건 알지? 아, 이거 있었지. 여태까지 튜토리얼 해놓고 왜.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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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지 마봐. 잠깐만. 나 오지 마봐. 아, 아. 됐어. 어이 진짜. 아, 탄창이 없구나. 오케이. 절반 넘게 없앤 건가? 놈들이 생쥐처럼 흩어지는 무단 오케이. 놓친 게 더 많군. 잘했다. 어, 놓친 게 더 많지. 연속 처치 보너스부터 얻어. 빨리. 놓친 게 더 많다니. 번개 공습 준비 완료. 아 뭐야? 폭파 전문가는 됐다. 전부 박살 내주마를 멋지게 표현한 것뿐이지. 어디 보자. 네 이력은 안다. 실력 좋고 힘도 있고 최고의 군인이지. 하지만 빨리 소타로 돌아와. 물론 나도 함께 간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 스노클링도 돼요. 그녀는 제시카와 있었어. 연락이 끊겼다면 더빙 봐.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는 거야. 영어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진짜? 그녀가 죽게 된다면 우리가 고칠 거야. 나 왜 설정에서 못 봤지? 모든 걸 고칠 수 있어. 너까지도. 넌 해낼 거야. 600만 달러의 사나이 뭐 그런 건가 이거? 소머진가? 얼마가 들더라도 살려내야 돼. 그건 그 이거? 요.
갓대리 누님 거였고요. 원래 이렇게 튜토리얼 한번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 격전 플레이를 또 한번 해요. 아 이게 빠져서 짧았던 거구나. 격전 플레이 이게 길더라고. 어디 보자. 오디오에 있을까? 자막, 아 자막도 켜야겠다. 자막. 음성 대화. 마이크. 뭐 없는데? 고르는 게 없는데요? 고르는 게 없어. 그냥 할게요. 그죠? 야, 크리시, 여기는 저도 여기부터는 저도 처음이라 해보겠습니다. 잔인함과 개그 멀미가 공존하는 게임. 크래쉬. 즉각적인 체력 증폭과 연속 득점 보너스 획득을 가속화하는 탄약 보급으로 팀을 지원합니다. 적시적소에 사용하면 전투에서 역전할 수 있습니다. 뭐 셔틀인데요? 화끈한 놈이군. 네 골사이는 크래쉬다. 덱5는 아군의 체력 회복을 돕고 최대 체력을 올려준다. 또한 강습팩은 탄약을 보급해주지. 추가 체력과 탄약으로 무장한 크래쉬라 전장에서 춤 한번 추실까? 셔틀이잖아. 그냥 이거 셔틀인데. 거집쟁이 같으니라고. 회복기와 탄약 챙겨. 그게 네 임무잖아. 거집쟁이 같으니라고. 시작할 시간이군. 목표 지점으로 방문 진료 가자. 방문 진료 갑니다. 예. 방문 진료. 덱5 회복 활성화 장비로 부상을 치료하고 체력을 제대로 회복하게 해준다. 숙취에 특히 좋지. 숙취 뭐? 좋아. 저기 접근하고 있다. 너니치 사수하라. 접근하는 적에게 총알을 막아버려. 주변을 둘러봐. 아군이 당하고 있다. 네가 나설 대로 가. 파이브를 활성화하면 펑! 체력은 바로 회복될 거다 신빙. 잘했군. 어 뭐야? 아군의 부상을 치료하고 체력도 제대로 부스트 됐어. 아 이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이제 원격으로 몸을 풀어볼까? 최신 기술인가 이거? 뭐지? UFO를 주웠나? 탄창을 확인하는 일은 언제든 중요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당장 하라고. 잊지 마라. 탄약이 완전 떨어지진 않았어도 틈날 때마다 가득 채워 강습팩을 배치해. 팀원들이 탄약을 완전히 채웠나? 셔틀 빵 셔틀입니다. 초코빵 초코빵 왔습니다. 점수를 더 빨리 얻을 수 있게 되지. 전폭 지원이란 이런 거야. 레이스량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너는 시험대에 오른 거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어우 이거 맞추기 힘들어. 체력과 탄창 잘 확인하고 군대원의 상태도 신경 써야 한다. 이게 바로 네 임무지. 잘했다 크래쉬. 아, 초코빵 왔습니다. 자만하지는 마라. 놈들은 언제나처럼 다시 돌아올 거다. 셔터 내린다 이 자식들아. 셔터 내려 에미야 받아라. 에미야 셔터 내려라. 자 닥터 크래쉬가 등장할 차례군. 무장하고 저 시설로 이동해서 방어선 구축해라. 매복이다. 아 여기 오우 뭐야 이거. 거세게 밀어붙일 거다. 오. 적들은 아직 그걸 모를. 성광탄. 숨을 거르고 덱 5를 활성화해라. 화상을 치료할 수 있고 충격 효과도 완화시켜준다. 어 화상 치료도 해줘? 뭐 그냥 이거 하나 있으면 뭐 영원히 살겠는데? 영생인데 영생? 분노. 무엇으로도 시킬 수 없는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는 거다. 영생 불멸 아닙니까 이거?
오, 일본 맵 특이하다. 저 송사리들이 징그러운 벌레를 하나 마련해뒀었군. 멘티스라. 그래, 한번 버텨보시지. 걸어다니는 탱크는 우리도 있다. 연속 득점 보너스 차례군. 가짜는 놈들아. 적을 조지면 점수를 얻는다. 적을 조지면. 이건 뭐 다 알고 있겠지. 근데 크래쉬는 말이야. 별 희한한 짓을 다 말 해서 점수를 얻을 진짜 많다. 예를 들어 아군을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강습팩을 깐다든지 팡!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병을 황금 탄약을 설치할 수도 있거든. 연병을 말 진짜 많네. 하여간 명심. 중요한 건 연속 득점 보너스. 목표 점수를 달성. 위기는 잘 처럼 처음으로 돌아간다. 아, 아프잖아. 멘티스를 파괴하라. 계속 명령 대기 중. 뭐야 멘티스 이거 뭐야. 탁트인 개활지를 찾아. 굳이 요란하게 떨어뜨리지 말고. 장소는 제대로 잡았고 이제 멘티스가 출동할 시간이고. 오, 멘티스. 아, 이게 그거구나. 자, 벌레 방어 시간이다. 아군 바퀴벌레만 계속 밟아버려. 저기 안 보입니다. 저기 안 보이는데요. 오. 버리고요. 저기 있다 저. 오, 깜짝이야.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체력과 탄환의 뭐든가. 다음은 표지 모델까지. 표지 모델. 농담은 이만하고. 제구는 어느 팀에 가든 최고의 인재가 될 거다. 하지만 기억해라. 농담을. 언제나 자기 자신을 회복이 우선이라는 걸. 너 자신을 믿어라. 지금 그 상자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많고 내가 맡겠다. 진짜 웃긴다. 와. 오리. 울 준비나 하시. 젠즈, 내 돈을 갚는 게 좋을 거다. 망했어. 파산. 아, 젠이야. 그럼 남은 손으로 해결해야 될 거야. 이렇게 해야지. 망해, 물러서. 무조건 살려내라. 우린 얘기 좀 해야겠어. 꽉 잡아야 할 거야. 외국 사람이 한국말에서 어색한다 그래? 이거는 그냥 더빙이 어색한 걸로. 내가 신세를 졌군. 이건 감사의 표시다. 내가 조언 하나 해주지 친구. 노름 하지마. 하지마. 뭐야, 공익 광고였어. 잠깐만. 확인 사살. 간단하다. 적을 처치하고 군번줄을 회수해라. 노름 이제 여기서 이기려면 하지 말아요. 팀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 적을 엿먹이고 싶나. 쓰러진 아군의 군번줄을 적보다 군번줄 먼저 회수해라. 죽인 다음에 군번줄 회수하는 거야? 간단하지. 목표 점수를 먼저 달성하면 승리한다. 이거 저번 이 바로 전 거가 재밌었는데 그 크래쉬 그 전투가 블랙옵스 작전 지역 통제하라. 그거였거든요. 그 영역 그 뭐라 그러냐 그거 점령전. 주도권을 확보했다. 오, 이거 좋은데?
오, 지린인데? 점령전이 재밌더만. 유자 채선 설치 완료. 주말의 명화요? 적들이 안 보인다. 적들이 안 보인다. 보급 준비 완료. 여기 있는 것 같다. 오, 여기 있다.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도대체 왜 난 안 보여? 지들끼리 놀아. 군번줄 먹어, 군번줄 얘들아. 군번줄 먹으라고 이 자식아. 이 귀한 거 먹어야지. 군번줄 하나도 안 먹고 이 자식들. 튀어. 에이, 저기다. 어우, 여기 깜짝이야. 아, 이거 좋긴 좋은데 일단 가지고. 군번줄 게이드. 최대한 화면 옆으로 안 돌릴게. 최대한 여러분 멀미나시니까 최대한 앞으로 보면서 달릴게요. 뭐 뒤에 있다 이들. 최대한 아니야. 유자 철선 설치. 독후 처리 완료. 아이 정말. 아이 진짜. 와. 무인정찰기 취업 가능. 제거 있다. 무인정찰기. 다콤 상공에 무인정찰기 요청한다. 센서가 목표를 감지하고 있다. 무인정찰기가 파괴됐다. 어? 무인정찰기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파괴됐어요? 뭐야 방금 EMP야? 어이! 대북 시스템 준비 완료. 방금 EMP였어 이거? 빠져 나오려면 하루는 걸릴 걸. 죽어라 좀. 헬스톰. 우후후후후후후후. 괜찮. 아!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적 처치 완료. 잘한다고 하자마자 죽었어. 차라리 화열이 나을 듯합니다. 아니 나라랑은 비교할 수 없죠. 그거는 FPS 게임이 아니니까. 적 병력과 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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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당황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적 무인정 찰기 선회 좀. 언제 끝나냐 이거 근데. 얘들아 치료해 줄게. 의료 지원을 수행한다. 내가 먹어 줄게. 우후. 노마드 제거 완료. 아. 아, 이 자식들 뭐 하냐?
허벅지 맞았잖아 나. 아 헬스톰 떨굴 때 조종한다고요? 아 그래? 몰랐네.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갓대리 누님이 좋은 것 같아. 저 슬라이딩 어떻게 하지? 광선질에 제거. 공품은 선착순이라는 거 잊지 마. 적 번개 공습 레이더 감지. 적 번개 공습 빈마. 아군의 강습팩이 파괴됐다. 무서워요. 같이 있자 얘들아. 나 무서워. 뭔 소리야? 나 지금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뭐야 개소리 나 개소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찌릿 찌릿찌릿해. 얘 뭐하냐 얘 구경하고 있냐 나를. 설치 좀. 브로프 처치. 무인정 찰기. 대기 중. 이기고 있다. 무인정 찰기. 다음 시작전 개시. 무인정 찰기 임무 지역 설정 완료. 엔젤 10. 얘들아 이거 먹어. 어 안 되네. 아, 아. 아, 미안해. 아, 진짜.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준비가 다 됐어. 컴퓨터라는 거야. 어, 이거 뭐야? 아이 귀여워. 내꺼 내꺼니 여기 있네요. 센터리 목표 탐지 중. 유자 철선 처리. 이 슬라이딩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도 이기고 있네요. 컴퓨터는 이겨야지 인간적으로. 택5 준비 완료. 얘들아 어딨어 얘들아. 다 이거 먹어. 하나도 안 아플 거야. 어, 안 아플 거요. 야 이것도 먹어. 어서 보급품 가져가. 나이스. 거의 다 됐어. 이제 마무리하지. 놈들을 마무리하지. 어 이거 좋다. 이거 고맙다. 어이 아야. 어디 갔어? 어디서 쏜 거야? 맞아 나오려면. 너무 짜릿하잖아. 너무 짜릿했다. 시간이었다. 밀어붙여. 밀어붙여 이 자식들아. 밀어붙여 이 자식들아. 아. 빠빠빠빠. 빠빠빠빠. 밀어붙여 밀어붙여.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방탄방패 쓸모도 없는 거. 크, 승리했다. 이제 용병들은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겨우 이겼네요. 아 베스트 플레이. 아 이건 멋있었다. 맞아. 요자 철선 설치 완료. 별로 느리게 보니까 뭣 없는데? 프로필 처치. 넌 정말 미친 게 틀림없어.
이건 우리가 늘 꿈꿔왔던 거야. 전 세계에 함께할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해냈다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관도 그대로 놔두진 않을 거야. 대바대 전구였다고 약간? 그러게.